주신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맞나?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받았는데 맞네요. 두 가지를 받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기타 연주와 뭐 베이스 기타의 연주 그리고 드럼 연주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되게 베이스라인 되게 이쁜 베이스라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적인 거 조금 이제 막 추가를 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수업 내용 중에 배웠던 거에서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한번더 확인시키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레트로그라고 하는 악기가 지금 제작님이 받으셨는데 이게 스텐버그사에서 만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이제 모델링한 가상악기 신디사이저인데 굉장히 좋은 악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 버전에는 기본 제공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 거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죄송님이 이제 요거를 한 달짜리를 쓰셔갖고 여기에 이제 프리셋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나머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열릴 건데 여러분들 어쿠스틱 에이전트 프리셋 좋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드럼의 아웃풋 설정이 안돼 있다라는 거죠. 한번더 배워보는 의미에서 세팅을 해보죠. 자, 가장 먼저 아웃풋 세팅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아웃풋을 만들어 주시고 드럼의 아웃풋 탭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웃풋 탭에 네 개의 아웃풋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킥, 스네어 하이햇, 탑 이런 식으로 3개, 4개의 아웃풋을 설정을 한 다음에 악기를 다시 여셔야죠. 악기를 열어서 그루브 에이전트 S의 악기의 믹서 탭에 보시면은 자, 킥, 스네어, 하이햇, 탑, 심벌, 퍼쿠션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웃풋을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주시고 심벌은 하이웨이과 비슷한 성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그룹 4번으로 퍼쿠션은 탐과 같은 그룹을 사용한다. 그래서 5번 룸과 오버헤드는 좀 그냥 냅두기로 했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맞춰주시면 다 이제 각각의 채널에서 소리가 따로따로 나올 겁니다. 들어보시면 드럼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게요. 자, 킥부터 킥 하나의 소리, 그리고 스네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하이햇. 탑은 지금 없지만 일단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룸과 오버헤드 영역이 여기서 소리가 나오니까 요거를 살짝 듣기 좋게 기분적인 용도로 믹스를 해주고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만 하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스터 채널 볼륨이 너무 작아진다, 작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줄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채널, 이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하는 마스터 채널에 에디트 채널 세팅을 열어보시면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 인서트단에다가 아래쪽 요런 데다가 스테인버그의 다이나믹 채널을 보시면은 맥시마이저라고 있어요. 요런 플러그인을 하나 써주세요. 그럼 소리가 좀 커지는 걸 느낄 거예요. 얘를 옵티마이즈 값을 조금씩 올려주시면은 볼륨이 좀 커집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적당히 해주신 다음에 볼륨을 좀 키우시면은 좀 소리가 좀 들리실 거예요. 너무 작게 들리진 않죠. 이런 식으로 밸런스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배우신 걸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죠. 그럼 좋은데요, 이런데. 조금만 벨로시티만 조금만 벨로시티가 조금만 조절이 돼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벨로시티를 단순 벨로시티라도 하이햇 같은 게 많이 움직이니까 벨로시티가 조금만 움직여 주면은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똑같은 건가요? 혹시 모르니까 빼놓고 그리고 베이스도 조금 더 편집이 되면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좋겠다, 어떤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를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 파일을 여셔갖고 편집을 해보시는 거죠. 뭐 이런 밸런스 잡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밸런스도 잡아보시고 트랙을 추가를 시켜서 아니면 여기 코드 진행을 바꿔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트랙을 추가를 해서 새로운 악기를 집어넣거나 오디오 이펙트를 추가를 하거나 템포를 변환시키거나 뭐 이런저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